타임즈. 1펜 프레시전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이제 뭐 작정하고 지금 프레시전만 아주 그냥 미친 듯이 하고 있는데요. 네, 피노 팔라디노를 시작으로 1펜으로 넘어왔는데도 계속해서 프레시전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재즈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프레시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프레시전이 이제 픽업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단일 메뉴 맛집이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항상 많이 드리고 있는데, 단일 메뉴 맛집이라서 저는 항상 늘 그 편의성 쪽에서 조금 이제 점수를 좀 낮게 주는 경향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프레시전 소리 자체를 좀 좋아하게 되다 보니까 프레시전만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는 영역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프로듀서적으로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보는 편의성도 조금씩은 좀 달라지고 맞아요.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단순히 소리가 많이 난다고 편의성이 좋은 거냐라고 하면 또 그래. 에이 거기까지 또 거기까지 완전히 가면 안 돼. 거기까지 완전히 가면 이제 위험해요 이게. 또 환자 되죠. 직업 정체성이 위험해져. 환자 돼.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했었던 이제 그 하이브리드를 좀 보면은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이브리드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활용도가 좀 담보가 되는 게 커스텀 보이스 픽업이잖아요. 맞아요. 팬더 USA하고 같이 협업을 해서 만든 픽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뭔가 이제 사운드의 퀄리티를 높이면서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활용성에다 좀 초점을 맞췄다고 볼 수가 있겠죠. 최근에 했던 하이브리드 베이스들을 좀 살펴보면요. 하이브리드 재즈 베이스 5현 2022년 5월에 있었고요. 이게 79.5.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보면은 70년대 후반은 거의 랭크를 하는 것 같아요. 깨끗하게 맑게 자신 있는 베이스, 묻히는 대로 묻을 것이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2 P 베이스가 있었는데 이건 80점이에요. 내가 누구게? 저는 미국 7, 일본 3에서 미칠 13. 약간 그 커스텀 보이스들의 그 픽업에서 오는 정체성이 미국의 느낌이 많이 묻어나기 맞아요. 때문에 뭔가 살짝 한 단계 업그레이드 그 있잖아요. 숙소 예약했는데 갔는데 방 비어있다고 한 단계 숙소 업그레이드 해주는 그런 느낌. 1펜 돈을 주고 샀는데 미펜이 되는 그런 느낌. 그런 게 이제 하이브리드 좀 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는 점수를 더 잘 받았었네요. 지금 맞아요. 저희가 본 건 2022년도 거고요. 2021년도 건 82점 받았습니다. 미펜 고민하시는 분들께 확실한 대안. 저희가 했던 얘기를 그때도 똑같이 했죠. 맞아요. 하이브리드의 아주 좋은 예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는 이 하이브리드 2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좋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하이브리드 2 프레시전입니다. 174만 9천 원이고요. 메이드 인 재팬 모델. 그렇군요. 전장 117cm, 무게는 3.91kg, 두께는 41+2mm, 12프렛 뒷둘레는 85mm입니다. 바디는 엘더에 글로스 우레탄 피니쉬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 모던 C쉐입 넥 사틴 우레탄 피니쉬입니다. 빈티지 스타일 헤드머신에 본넛, 너트 너비 42mm, 스트링 게이지는 045에서 105까지 갑니다. 지판 로즈우드고요. 지판 공열 반지는 241mm, 스케일 길이 863mm, 21 내로우 톨 프렛이 올라가 있고요. 하이브리드 2 커스텀 보이스드 싱글 코일 P 베이스 프레시전 베이스 픽업입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포세들 빈티지 스타일 브릿지가 들어가 있는 모델이네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톤 더 올리고 해보겠습니다. 피베이스 같지 않게 따뜻한 느낌보다는 약간 차가운 느낌? 약간 피베이스에서 그 좀 피베이스 냄새라고 하긴 그렇지만 좀 표현하자면 피베이스에서 올 수 있는 감성이 아니라 약간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뭐냐면은 이게 1펜의 좀 특징인 것 같기도 한데, 예를 들면 우리 피노 팔라디노 딱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은 되게 오래된 높은 음식이 높은 음식점 있잖아요. 그 가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영업 전부터 그 가게 메뉴의 냄새가 이미 나. 그 공간에 배 있는 맞아요. 냄새가. 근데 그걸 이제 장사 좀 잘 돼서 리모델링 딱 깨끗하게 하고 나면 딱 들어가면은 이제 그 특유의 냄새가 안 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펜이라는 거는 그런 좀 깨끗하고 정리정돈한 인테리어를 통해서 그 단일 메뉴의 냄새를 좀 빼는 살짝 그런 느낌이 있어. 깔끔하고 정리정돈이 된 장점이 있는 반면 그런 어떤 되게 빈티지하고 원래 그 감성의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정없게 느껴질 수도 있는 그런 포인트들이 좀 있는데 약간 그런 듯 차갑다는 느낌을 느끼시는 게 아닌가. 네. 근데 이게 단점이 아니고 장점도 단점도 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받아들이기에 따라서. 그래서 네. 자, 뒤에 픽업이요. 아니야. 뒤에 픽업이 아니고 톤 내리고 재즈 베이스적인 성향이 좀 많이 느껴지네요. 네. 뭐 프레시전 특유의 존재감도 있는데 승재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좀 사운드 구역이 명확하고 발음이 선명한 것 때문에 재즈 베이스의 느낌이 좀 난다라는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또 이런 면에서는 또 좀 나네. 이게 하이브리드의 좀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에 트레디셔널이랑 확실히 다르죠. 지난 시간이랑 확실히 달라요. 아무리 커스텀 보이스라고 해도 트레디셔널 같은 경우에는 1펜이지만 그냥 원래 옛날 가게가 있던 그 자리에서 그냥 집기류 몇 개 바꾸고 간단하게 인테리어 수정만 하는 정도의 느낌이라면 얘는 아예 이전을 해서 새로 만든 느낌이에요. 그래서 아예 색깔이 다른 드라이브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게 드랩 잘 먹는데요? 재주가 많은 친구인데요? 요씨 잘하는데 어우씨 좋은데? 톤 진짜 뭐 여러가지 다 잘 빠지는데 그쵸. 그 미펜 냄새가 좀 많이 이게 좀 알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는 만큼 들린다 그러잖아요. 왜 이제 이게 협업했다 그러니까 그때 하이브리드 때 했던 이마에 했던 것 같은데 미국 색깔이 좀 네, 묻어납니다. 네. 묻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 전 이걸 하면 또 굉장히 또 업그레이드하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는 네. 또 가격 보니까 좋습니다. 뭐, 슬랩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오늘 했던 모델들 중에서 슬랩이 가장 파워풀하고 오우 네 좋은데 진짜 슬랩다운 사운드가 야. 나왔네요. 좋습니다. 그럼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잘 들어봤습니다. 네, 바로 승채씨부터 한줄 평을 드릴게요. 네, 제 한줄 평은 미팬이라 해도 믿겠다. 미팬이라 해도 믿겠다. 네, 뭐 그럴 것 같아요, 진짜로. 네. 미팬인데 좀 깔끔하게 떨어진 미팬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 개인적으로는 이게 뭐 난 한줄평으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일본이 뭔가 커튼 뒤에 숨겨서 실루엣만 보이는 느낌? 아 그렇군요. 아 미국 국기에 가려진 일본? 아 뭐, 그러니까 이런 미국 느낌? 국기를 이렇게 들춰보면 일본 국기 뒤에 숨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느낌인가요? 아 알겠습니다. 그런 느낌인데 아, 좀 이게 미국 국기의 투명도가 굉장히 낮아요. 일본 국기 거의 안 보이는. 잘 알겠습니다. 네. 두 개를 겹쳐놨는데 잘 안 보인다 미국 국기가. 아 일본 국기가 잘 안 돼서.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사운드 자체가 아예 그런 원래 있었던 맛은 유지를 하되 그 들어갔을 때 분위기 자체가 좀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노포의 확장 이전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데로 아예 옮긴 거야. 인테리어 싹 바뀌었어. 그러니까 싹 바뀐 느낌. 그래서 원래 맛은 그대로긴 한데 들어가는 분위기를 좋아했던 손님들은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장단점이 있는. 그렇습니다. 바로 스쿼드 해볼게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승채씨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8, 디자인 18. 여전히 프레시전에 미쳐있는 사나이. 점수를 사나이. 많이 주겠다고 지금 작정이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작정하고 있어서 푸친놈이라고 해야 되나. 프레시전에 미쳐있어요. 이러다 프레시전 하나 사겠네. 네, 82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9,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79점, 평균 점수는 80.5입니다. 프레시전만 하게 되면 승채씨가 저보다 뭐 이렇게 확실히 좀 차이가 나게 높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게 좀 연주자와 어떻게 보면은 편곡자의 차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이렇게 또 좋은 악기 잘 봤고요. 80.5라는 역시나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1펜이 진짜 좋은 대안이 되기는 해요. 여러분들이 찾는 것은 디자인과 감성뿐만이 아니라 나는 사운드를 어떻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지가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결과물로서의 오디오가 중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비싼 돈 막 돈 천씩 들여가면서 굳이 커스텀샵 안 가셔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좀 더 아이디어를 잘 짜 보시고요. 네, 오늘 프레시전 여기까지. 드디어 재즈가 나옵니다. 다음 시간에. 아우, 많이 했다. 프레시전. 많이 했어. 네, 하이브리드 2 재즈 베이스 누아르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1편이니까 일본어로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도요빈이와 베스트 타임즈.